이어서 스텝 2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2 첫 번째 11번을 보시면은요. A는 마이너스 1의 세제곱근 중. 자, 보면은 자, 요걸 어떻게 떠올리셔야 한다고요?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 어떻게 표시해야 돼요? 그렇죠. 뭐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27이 나오니 그랬을 때 얘가 바로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실수 몇 개 있겠어요? 홀수니까 무조건 몇 개 있다? 한 개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세제곱근 마이너스 27이니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3의 세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A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B는 256의 4제곱근 중 어떻게 쓰셔야 돼요? 뭐 4제곱에서 256 나오니? 이렇게 되는 거죠. 뭐 4제곱에서 256 나오니?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 해줄까요? 그런 중에서 음의 실수랍니다. 음의 실수. 자, 원래는 4개 나오거든요. 4개? 그렇죠. 근데 실수인 경우 몇 개예요? 그렇죠. 2개 나오겠죠. 실수인 건. 여기가 짝수고요. 여기가 양수니까. 자, 그러면 4제곱근 중 256인데 음의 실수라겠으니까 이렇게 붙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실수인 건 뿔마 4제곱근 256입니다. 자, 그러면은 자, 4제곱근 4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얼마가 된다? 그렇죠.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하시면요. B의 값은 얼마나요? B. 그렇죠. B는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건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니까요. 9 더하기 16. 그래서 25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니까 A가 이렇고요. B가 이렇고요. 36의 X제곱을 AB로 나타내어라 그랬군요. 그래서 AB로 나타내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주어진 식을 약간 한번 풀어보도록 해볼게요. 어떻게? 자, A의 2의 X 더하기 2는요.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2의 X 곱하기 4가 A니까 2의 X는 우리는 4분의 A다. 이렇게 하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주어진 식 B는요. 3의 X 마이너스 2니까 자, 3의 X 곱하기 3의 마이너스 2. 자, 그러면은 3의 마이너스 2 제곱 얼마나요? 그렇죠. 9분의 1이다. 그러면 우리가 3의 x는 얼마란 사실이나요? 그렇죠. 여기가 쭉 내려오니까 b란 소리죠. 그래서 3의 x는 9b다. 이렇게. 자,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36의 x 제곱이래요. 얘를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x. 괜찮으시나요? 네, 4, 9, 36. 네, 맞죠? 자, 그러면 여기도 x승, 그래서 2의 2x 곱하기 3의 2x네요. 그런데 우리가 2의 2x는요, 얼마라고요? 4분의 얼마예요? a의 제곱이겠죠. 왜? 선생님이 그랬죠. 2의 2x는요, 여러분 2의 2x는요, 이렇게 자유롭게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요것도 되고요. 이것도 되고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이 단어는 자유롭게 계산해야 여러분이 쉽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그다음에 곱하기. 자, 그다음에 얼마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구나. 3의 x의 제곱이니까 9b의 제곱.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16분의 a의 제곱 곱하기 81b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자, 16분의 81 a제곱 b제곱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자, 1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보니까 오, 막 제곱근이 같아야 이게 같은데 제곱근 안에 제곱근이 들어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합시다. 정리를 아시겠죠? 하나의 제곱근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다 통일을 시켜야겠구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 너는 4제곱근, 6제곱근이구나. 그래서 얼마나요? 그렇죠. 24제곱근 x의 제곱이겠어. 됐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자, 16 너는 4제곱근의 영향만 받는 거겠죠. 앞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4제곱근 16이구나. 물론 여러분 4제곱근 16, 2에 4승이니까 2라고 바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루트 x는 4제곱 제곱이니까 우리가 곱하기 8제곱근 x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는 일 끝났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니까 자, 3제곱에서 8이니까 우리가 얘는 그렇죠. 3제곱근 8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분모는요. 3제곱 8제곱이니까 24제곱근 x의 제곱. 자, 여기는 3제곱 4제곱이니까 곱하기 12제곱근 x.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나눗셈입니다. 나눗셈. 그렇죠? 자, 나누기. 자, 얘는 여기에 2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24제곱근 x의 제곱하고요. 곱하기. 자, 여기는 뭐 1분해라고 하시면 분자만 한번 선생님 계산해 볼게요. 자, 9는요. 루트 9가 되겠죠. 루트 9. 분해. 자, 밑에는 2, 2, 2. 얼마예요? 2, 2, 2. 8이죠. 8. 8제곱근 x구나. 오, 좀 풀린 것 같나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써볼게요. 이제 숫자 계산되는 것들은 24제곱근 x의 제곱, 물론 친구들 여기서 12제곱근 x라고 하셔도 돼요. 근데 어떤다 그랬어요? 막 하다 보면 더 큰 수가 안 없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계산이 꼬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놔두고, 일단은 놔두고, 자, 곱하기. 자, 이 정도는 계산하겠죠. 이제 2라고 계산하고, 8제곱근 x 곱하기. 자, 24제곱근 x의 제곱. 자, 여기는 8이니까. 8은 어때요? 2의 3제곱이겠죠? 한번 써드릴게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12제곱근 x. 자, 곱하기. 24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3, 8제곱근 x. 자, 이제 이 상태에서 거듭제곱근이 같아야지만 우리는 계산이 같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만 조금 사라질 애들이 있겠죠. 누가 있나요? 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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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많이 없어지네요. 이렇게, 이렇게. 아, 누구만 남나요? 결국에 얘하고 얘하고는요, 계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만 남냐면, 자, 여기서 남는 애들만 써주니까 자, 얘는 24제곱근으로 바꿀게요, 선생님이. 자, 24제곱근 x의 제곱 곱하기 24제곱근 x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은 얼마다? 3분의 1이다. 네, 간단하게 3분의 1로 나왔네요. 자, 1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4번. 14번은요, 이렇게 문자로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설명을 잘 해주기 위해서 길게 나오면 더 좋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어떤 전자레인지로부터 피자 N조각을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 T. 그러니까 읽을 때, 어떤 전자레인지로부터 피자 N조각을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 T분, 뭐 이렇게, 읽고 난 다음에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시간 낭비겠죠. 그래서 딱딱 끊어서, 그래. 피자 N조각을 굽는데 걸리는 시간이 T분이라고 이게 중요합니다. N조각이 T분이라고
그런데 이런 관계식은 이런 관계식을 갖구나. 시간과 피자 조각과의 관계는 우리한테는 전자레인지로 16조각,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피자 조각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N이 16, 16조각이었을 때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T1으로 잡읍시다. 자, 그러면 이게 걸리는 시간이 T1이겠네. 그 다음에 피자 8조각을 굽는데 아, N이 8이구나. 그랬을 때 걸리는 시간 얘를 T2로 잡을게요. 이게 T2구나. 그런데 몇 배니 물어봤어요. 몇 배인지 물어보면 어때요? 나눠봐야겠죠. 그래서 T1 나누기 T2, 결국에 T2분의 T1의 값이 얼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그럼 T1은 얼마나요? 지금 관계식이 있잖아요. 자, T1분의 T2니까 자 T1분의 T2니까 T1은 뭐예요? N 대신에 16을 넣어야겠죠. 그래서 1.2 곱하기 루트 16일 것이고 자 T2는 어때요? N 대신 8 넣어야겠죠. 1.2 곱하기 루트 8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의 값은 얼마냐 이렇게 그래서 자 약분이 될 것이고 이렇게 자 얘는 얼마예요? 4죠. 4.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얘는 얼마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제곱근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할 수 있어. 그래서 얼마다? 이렇게 되다. 그래서 몇 배라고요? 몇 배? 그렇죠. 루트 2배다. 이렇게 우리가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15번을 보도록 할게요. 15번 보니까 N은요. 2부터 100이라고 알려줬어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자연수래요. 또 자연수. 그런데 이것이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 된대요. 이것이. 자, 그럼 이것이 뭔가를 한번 봐볼까요? 자, 얘를 좀 푸니까 세제곱근 6의 요거니까 우리가 해보면 얼마가 되나요? 6의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가 알려준 거 어떤 자연수의 n제곱근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떤 자연수를 우리가 a라고 놓읍시다. 그러면 이 말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야, 뭐 n제곱에서 a 되니? 그게 바로 얘라는 거죠. 얘. 되셨나요? 네. 그러면 결국에 a가 자연수래요. a가 자연수. 그러면 n이 어때요? 15분의 4니까 n이 15분의 4하고 n하고 곱해져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n이 어떻게 돼야 돼요? 생각나시나? 15분의 4하고 n하고 곱해서 15가 없어져야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n은 예, 15의 배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그러면 2부터 10, 100 사이에 있는 배수 15, 30, 45, 그 다음에 얼마예요? 60, 그 다음에 75, 9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는 몇 개냐? 이렇게 물어봤죠, 우리한테. 그래서 답은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섯 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6번을 보도록 할게요. 16번은요, 여러분 중학교 때, 3학년 때 배웠던 정삼각형, 넓이, 높이 구하는 공식 생각나시나요? 뭐 물론 정육면체 구하는 공식은 아시겠죠. 그래서 정삼각형만 한번 쌤이 다시 써보고 가겠습니다. 자,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라면은요. 여러분 높이는 어떻게 되나요? 높이. 자, 높이는 자, 높이는 2분의 루트 3A다. 이렇게 될 것이고 자,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4분의 루트 3A의 제곱이다. 이렇게 된다는 사실. 아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가 A의 제곱이고,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의 부피의 A 제곱이고, 그 다음에 정삼각형의 넓이. 자, 정삼각형은 얘를 말하는 거겠네요. 자, 여기하고, 이렇게. 되셨나요? 아, 그 넓이가 2루트 3A였을 때, 양수 A의 값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양수 A.
그러면요. 놓고 풀어야죠. 자,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놓읍시다. 이렇게. 그렇다면 자, 정육면체 부피는 어때요? 민넓이 곱하기 높이 정육면체니까 여기도 x였겠죠. 그래서 x의 세제곱이 x의 세제곱이 a의 제곱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x의 세제곱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다? 아, x는 3분의 1, 3분의 1 곱하니까 a의 3분의 2다. 이거 하나 알았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직각이겠죠. 이렇게. 그래서 뭐 여러분 피타고라스로 생각하셔도 되고 뭐 1대 1대 루트 2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래서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는 x 루트 2라는 사실을 금방 캐치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x 루트 2라고요. 그러면 정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나요? 정삼각형 넓이는 4분의 루트 3 x 루트 2의 제곱이 바로 얼마다? 주어진 식 2 루트 3 a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4분의 루트 3 x의 제곱 2 2 루트 3 a. 자, 그래서 약분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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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나요? 그럼 얻어지는 식이 뭐예요? x의 제곱이 4a랍니다. 그런데 이거 구했죠? x가 a의 3분의 1입니다. x의 제곱은 얼마나요? 여기서. 자, x의 제곱은 얼마나요? 제곱. 그래서 여기다 제곱해야죠. 여기다 제곱. 그래서 얼마다? a의 3분의 4다. 그러면 이렇게 갑니다. 자, a의 3분의 4는요. 4a군요. 이렇게. 그래서 a의 3분의 4는요. 여러분 이거 아니겠어요? 자, 3분의 4는요. 1 더하기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다? a 곱하기 a의 3분의 1이 4a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렇게 약분되니까 a는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할 게 있어요. 선생님, a 이렇게 나눴죠? 그럼 나눌 때 알고 나누는 거하고 모르고 나누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선생님, A가 양수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양수. 0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자, X의 제곱이 X예요. 그러면요. X는 1이에요. 자, 맞나요? 나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틀립니다. 왜 틀리냐면요. X가 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방정식은 다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0이다. 이렇게 한 다음에 인수분해를 하셔서 이렇게 해서 아 x는 0 또는 얼마다요? x는 1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 있게 하기 위해서는 x는 0이 아니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 a는 0이 아니거든요. 양수니까. 그래서 자신 있게 쫙쫙 하고 a는 3분의 1은 4라고 한 겁니다. 아시겠죠? 항상 여러분들 막 계산하지 마시고 확실히 알고 계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요. 그래요? 그러면 A는 얼마가 되나요? 여기다가 세제곱 곱하고 세제곱과 4의 3승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64가 우리가 구하는 답입니다. 네. 자, 이어서 17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17번을 보니까 2의 A가 주어져 있고 2의 B가 주어져 있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보더라도 여기서는 말이죠. 여기가 보이시나요? 이 부분? 이 부분을 보니까 2의 2a 더하기 2b네. 그래서 2에 2a 곱하기 2에 2b겠구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식에서 얘네 둘이를 알아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 2에 2a 여기는 말이지. 자, 첫 번째 주어진 식은 2에 a 더하기 2에 마이너스 a 2에 a 빼기 2에 마이너스 a 요거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다가 2에 a를 곱해주자. 그러면 2에 a를 곱해주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2에 2a. 자, 지수가 음수니까 얼마다? 1. 역수겠죠? 그 다음에 2에 2a 빼기 1. 이게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 x자로 곱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곱하니까 자, 2의 2a-1은 2의 2a 더하기 1이겠네요. 그래서 2의 2a-2는 2의 2a 더하기 1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이항 되니까 2의 2a는 3이다. 그래서 2의 2a는 3이라는 식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주어진 식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2의 b 더하기 2의 마이너스 b, 2의 b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b.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준다고요? 그렇죠. 똑같이 분자 분모 2의 b승 b제곱. 왜? 우리 물어보는 거에 이 모양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자, 그러면 2의 2b제곱. 역수. 바로 보이셔야 돼요. 1, 자, 2의 2b 빼기 1. 요게 4분의 3이다. 같은 방법을 해보니까 4의 2의 2b 마이너스 1은 3의 2의 2b 더하기 1이다. 그래서 4 곱하기 2의 2b 마이너스 4는 자,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2의 2b는 얼마였나요? 그렇죠. 7이라는 걸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우리에게 물어본 식을 좀 더 한번 다시 써볼까요? 얘를? 그렇죠. 그래서 6분의, 자, 이렇게 앞에 부분이 나누어지니까 더하기 3. 그러면 6분의 2a는 3이고요. 그 다음에 2의 2b는 7이고요. 더하기 3입니다. 그래서 6분의 24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8번을 보도록 할게요. 18번은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밑을 맞추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런 18번처럼 11하고 이렇게 답이 주어져 있으면, 값이 주어져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만큼만 있어요. 자, 2의 x는 3의 y는 5의 z다. 요까지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꼭 기억을 하세요. 시험이 잘 나옵니다. 여러분이 꼭 해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밑을 갖게 해줄 누군가가 필요한 겁니다. 아, 얘네 셋이가 갔는데 얘네들은 자, k의 값으로 일정해, 이렇게. 그래서 k의 값을 놓고 풀 줄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자, 그렇지만 여기서는 k 대신에 10의 값이 주어져 있네요. 10의 값이. 그러면 다행이네. 그러면 10을 이제 이용해서 우리는 왜 10이 중요한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선생님이. 자, 2의 x는요, 10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2는 10의 x분의 1. 이렇게.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3의 y는 10입니다. 그러면 3은 10의 y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5의 z는 10입니다. 그러면 5는 10의 z분의 1. 자, 우리는 밑이 다 10으로 2, 3, 5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K가 필요했던 겁니다. 여기서는 10이 필요했던 거고요. 자, 근데 우리가 원하는 모양을 봤더니 자, 여기가 조금 끊겼는데요. 10에 여러분 책에는 있으니까 X분의 3 마이너스 Y분의 2 더하기 Z분의 1이랍니다. 그러면 모양을 한번 맞춰볼까요? 자, X분의 3이 필요하대요. 그러면 세제곱을 합시다. 여기다가 세제곱? 세제곱. 그렇죠. 여기다가 세제곱. 그러면 뭐가 되나요? 그렇죠. 8은 10의 x분의 3. 이렇게. 또 제곱이 필요하네요. 그럼 여기는 어떻게 한다고요? 제곱, 제곱. 그래서 9는 10의 y분의 2. 자, 뭐 z분의 1 그대로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아, 지수가 빼지고 더해진다는 소리는 무슨 말이에요? 뺄 때는 나누고
곱할 더할 때는 곱한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자 10에 x분의 3 곱하기 아 여기는 나누기 해야겠네. 나누기 자 나누기 10에 y분의 2 그 다음에 곱하기 10에 z분의 1 그런데 10의 x분의 세제곱 뭐라고요? 8이라고요. 그 다음에 10의 y의 제곱 얼마라고요? 9라고요. 그 다음에 10의 z분의 얼마라고요? 5라고요. 그래서 곱하기 5다. 이렇게 하시면. 자,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얘는 말이죠. 자, 10에 자, x의 3 빼기 y의 2 더하기 z분의 1.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이 여기에 그대로 나오죠. 그래서 요거의 값은 얼마냐면 말이지 9분의 40이래. 이거의 값이 k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k가 9분의 40인데 k를 구하라 그랬나요? 9k를 구하라 그랬죠. 그래서 9k의 값은 얼마가 되나요? 40.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답은 40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예. 자, 1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보니까 1이 아닌 두 자연수 꼭 챙기세요. 조건을. 자, 1이 아닌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의 세제곱, B의 제곱이 K구나. 여기도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세 자리 이하의 모든 자연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랍니다. 그래? 그러면 일단 A의 세제곱이 K라 이거지. 그러면 A는 K의 3분의 1 제곱. 그 다음에 일단 B의 제곱이 K라 이거지. 그러면 B는 K의 2분의 1. 자,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뭐야 이거? 뭐 식이 있어야 계산을 하는데. 여러분 뭐 잡고 온 거 있나요? 문제를 잘 보세요. 문제. 두 자연수 AB. 되셨죠? 이렇게. 아까 선생님 챙기라 그랬잖아요. 두 자연수 AB. 아, 얘가 자연수야. 그렇다면 말이지 K가 어떤 거의 세제곱꼴? 이 K가 어떤 거의 제곱꼴? 그럼 뭐야? 얘네들이 합하면 K는 말이지 어떤 거의 6제곱꼴이 돼야 한다 이 말이겠죠. 아시겠나요? 예. 그래서 자, K는 어떤 거의 6제곱꼴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1이 아니라 그랬으니까 K가 될 수 있는 게 누구냐? 자, 2의 6승 64겠죠. 이렇게. 됐나요? 자, 3의 6승 729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의 6승. 물론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2의 12승은 안 되나요? 됩니다. 근데 2의 10승이 1024이기 때문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3의 10승부터는 12승은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안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2의 10승 정도는 여러분이 좀 외우셔야 돼요. 자주 나오는 거니까. 자, 그러면 4의 6승은 얼마다? 얘는요. 4096입니다. 그래서 세 자리 자연수에서 넘어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두 개네, 두 개. 그래서 64 합을 구해라. 그러면 64하고 729를 더해서 우리는 얼마가 됩니까? 793.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793이 우리가 구하는 답이다. 자, 2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대수를 비교하라. 뭔가를 하나로 밑을 맞히던가, 아니면 어떻게 하기로 했죠? 지수를 맞히던가. 근데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A도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쌤 A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는 어떤 식으로 정리하면 될까요? 지수 형태를 한번 바꿔볼까요? 그러면 지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네. 제곱. 그래서 얼마가 된다? 3에 4분의 루트 2의 루트 2다. 그래서 얼마가 된다? 이렇게 되니까 4분의 2가 되니까 3에 4분의 2네요. 그러면 3에 2분의 1이네요. 물론 여기 우리가 불현듯 루트 3이 있다. 이렇게 바로 오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B. 자, 얘도 좀 필요하네요. 안에가. 그러면 세제곱근 안에 풀기 전에 안에부터 할까요? 안에 부분. 자, 어떻게 되죠? 루트 3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자, 2의 2분의 루트 3에 물론 여러분 그냥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시면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되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세제곱근
2의 2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2의 2분의 3의 3분의 1이니까 2의 2분의 1. 아, 2의 2분의 1. 2의 2분의 1. 이렇게 쓰면서 떠오르는 게 없으면 안 된다니까요. 얼마예요? 그렇죠. 너 루트 2야. 일단 루트 3이 더 크나요? 루트 2가 더 크나요? 그렇죠. 큰 게 더 크죠. 큰 게 더 크잖아요. 그래서 A가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겠네요. 자, 그러면 마지막 남은 C. 자, C는 어떤가 봤더니 요 두 개를 먼저 해결을 할까요? 해결을 하니까 C는 자, 내 제곱근 2에다가 2루트 2에 2를 곱하니까 얼마예요? 4.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오, 그러면 내 제곱근을 4배 해준대요. 그러면 얼마가 되나요? 그렇죠. 2. 그럼 가장 큰 걸로 봤더니 C가 가장 크네요. 2니까. 루트 4잖아요. 루트로 바꿔도 돼요. 얘를. 얘는 루트 4고요. 큰 놈이 더 크니까 루트 4가 더 크고요. 그 다음에 큰 애가 A고요. 그 다음에 큰 애가 B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이렇게 갖는다. 예. 여기까지 20번 하고 잠깐 쉬었다가 스텝 3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